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좀 다정다감하고 또 지혜롭기도 하죠. 깨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게으른 면도 있죠, 그죠? 네.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빠른 판단으로 대처를 하는 좀 잘하는 대처를 잘하는 성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있을 때는 그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유연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좀 부드러운 인상까지. 네. 그리고 이제 좀 예술적인 감각도 있죠. 아. 재능도 풍부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좀 변덕스럽고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 학문이나 창작, 예술 분야가 좀 좋다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잘 맞는 띠를 먼저 볼게요. 잘 맞는 띠는 양, 개, 돼지 띠. 양 띠는 서로 취미도 잘 맞고 그리고 또 이제 착하고 순해서 싸울 일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토끼 띠와 양 띠는 처음부터 이제 딱 첫눈에 딱 보면 네. 서로가 이렇게 필이 팍 통해가지고 갑게 첫눈에 휙 하고 이렇게 불타오른다는 그런 연애도 한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싸우는 일이 거의 없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사업이나 사랑 이런 모든 게 좀 원활한 그런 궁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를 볼게요. 좀 서로가 생각하는 공통적인 부분이나 목적이 좀 이제 같은 부분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그런 성격이래요. 네. 개는 착한 성향 이제 개는 착하죠. 그 착한 성향이 토끼에게 좀 끌리고 토끼는 개에 이제 책임감 있는 그런 왜 개가 보면 약간 충성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책임감도 좀 강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토끼가 좀 그 좀 듬직하게 느껴지는가 봐. 아. 그래서 이제 둘은 이제 또 좋은 궁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돼지를 보면 돼지띠하고의 궁합을 보면 돼지는 좀 꼼꼼하다 그래요. 네. 꼼꼼하고 또 이제 토끼는 좀 주의 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뜻이 같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끌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이제 사업적인 동업자보다는 네. 좀 이게 좀 연인이나 배우자로서가 좀 더 낫지 않겠냐 싶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적인 동업자가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이제 안식처가 좀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아주 뭐 환상적인 궁합이죠. 네. 자, 그러면 안 맞는 띠를 볼게요. 토끼띠와 안 맞는 띠. 닭띠, 범띠, 말띠. 닭띠하고는 상충이 들었죠. 토끼띠하고. 잘 부딪힙니다. 사소한 일에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다툼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가 생각하는 걸 뭐 상대방이 따라주기를 바라지. 내가 상대방을 따라가는 건 별로 좋아라 하지 않는 그런 두 사람의 성격이에요. 네. 또 이제 왜 또 이런 게 있잖아. 닭은 이 붉은색을 보면 막 쫓는 게 습성이 있다 그래요. 네. 근데 토끼가 보면 눈이 빨갛잖아요. 아유. 그쵸? 비교를 하면. 네. 그래서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이제 우스갯소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띠를 볼게요. 범과 토끼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 그래요. 네. 서로의 영역을. 이제 서로 각자 따로 오빠가 되는 거죠. 서로가 이제 간섭받기를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엄청 싫어한대, 간섭받는 걸. 네. 그래서 이제 서로의 생활이나 목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조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난대요. 싸움이 잘 일어난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좀 이제 서로 함께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띠를 볼게요. 말띠는 이제 파살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아. 서로를 못 믿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사에 싸움이 잦고 다툼이 많고 그게 이제 시초가 돼서 큰 싸움으로까지 일어나기도 한대요. 번진다 그래. 그래서 이 상대방의 좋은 점은 이렇게 찾기를 원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이제 나쁜 점만 더 부각해서 찾으려고 한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두 띠가 좋은 궁합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겠죠. 네. 합의가 안 되는 궁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끼띠와 토끼띠 같은 띠끼리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오랫동안 꾸준히 지낼 수 있는 평범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쁜 궁합은 아닌 거죠. 네. 상대방에 대한 서로 막
아주 강한 강요나 불필요한 오해를 이렇게 이제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은 하질 않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토끼띠와 토끼띠는 나쁜 띠라고는 저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토끼 남자, 토끼띠 남자, 12월생 여자를 만나면 좀 흉하다. 안 만났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